날씨가 많이 따뜻한 편이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오늘 또 이렇게 3,000분이 모여있었는데 셀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 오늘 아,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일단 버스킹하기 좋은 날씨네, 그죠? 아, 저희가 연습생 때와는 다르게 마이크가 다섯 개가 지가 되네요. 아, 너무 좋아요. 여기가 센터예요. 아, 네, 어디? 센터가 누구예요? 돌멩이가 센터야, 돌멩이. 아니야 이쪽이 센터 같은데. 아니 여기 돌멩이가 센 거라고. 아니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지금 한 80% 기울어져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아 근데 싸우지 말고 지금 약간 이렇게 규모가 있으니까 여기가 센터 같다. 아 그래요? 여기 뭐 이유가 있어야 돼. 여기가 센터인 이유가 있어요? 아, 이사님이 왜 그래요? 이사님이 어디에요? 말 잘했네요? 아... 센터로 넣은 거였어요? 아... 진짜 성의 없다. 아, 나는 여기 뭐. 난 적어도 물병은 해줄 줄 알았어. 아, 돌멩이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거? 나 이거 뭐 애들이 축구하다가 뭐 여기 참은 줄 알았어. 아, 알겠습니다. 아니, 인사 주시다. 아, 네, 네, 인사드릴게요. 아, 그럼 오늘은 단체 인사하고 오랜만에 교복을 입었으니까. 네. 학교에서 무엇을 맡고 있는지. 박찬경 씨. 가능하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와우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비트 고등학교의 에이스반 그 반장 와우입니다. 반장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안녕하세요. 비트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부장. 네, 안녕하세요. 그 비트 고등학교 에이스반 학생회장과 이제 인성 부장을 맡고 있는. 잘못 들은 건가요? 인성 부장. 네, 알겠습니다. 어, 그거 뭐죠? 그 선도부 어때? 아, 선도 부장은 작년에 했고요. 2학년 때 했고요. 뭐 3학년 때 들어온 인성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트 중학교에. 왜 중학교예요? 제가 제일 막내예요. 고등학교 입학을 안 해서. 뭔가 너무 큰데? 어쩐지. 네. 비트 중학교에 전교 1등 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트 고등학교 축구부 학계짱 복학생 학교 싸움짱 복학생. 저 건드리면 다 날아갑니다. 찬입니다. 안녕. 네, 일단 저희는 이렇게 다섯 명으로 이렇게 구성된 보이그룹 에이스고요. 저희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죠, 다들? 네.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 말고. 안녕하세요. 거짓말들이 갈수록 늘어. 저랑 사람들 마주친 분들 다 내리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얼마 만에 버스킹이죠? 저희 언더커버 시청 버스킹 이후로. 네. 그게 올해 여름이었죠? 한 5월. 6월. 여의도에서 한 거는 1년 반이에요. 여의도. 와, 택미하였대. 네. 그리고 교복 입고 한 거는 한 진짜 3년 넘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찬이 그 머리 탈색 시절에. 택미하였대 없었으니까. 금사자 시절. 네. 아, 그거보다 뒤에 있죠. 아, 그래? 네. 저희 스위파 타실 때 한 번. 아, 그때 그 KMF. 그때도 이 아, 비슷한 네. 교복 입었잖아요. 맞습니다. 아, 너무. 그때 그 바지예요? 아, 그래요? 네. 뭔가 바지 길이 좀 짧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살짝 좀. 키가 컸나? 키가 컸나고. 그때 그 바지 그때 키가. 아, 자, 우리한테 그 좋지 않은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넘기도록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연을 시작을 할 건데, 날 좀 추우시죠? 따뜻해요.
아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공연하기 정말 완벽한 날씨죠. 자 여러분들 열기로 일단은 추위를 날려버리도록 하자고요.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자 그러면 재밌게 공연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겨주세요. 첫 번째 곡이니까 임팩트 있게 가야죠, 그죠? 저희 여기 올라가서 하면 되는 거죠? 밑에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 괜히 기대했네. 근데 여기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너무 크다. 넓다. 그래서 좀 가까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아, 시작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네!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곡은 저희가 또 최근에 더 매드 스쿼드라는 앨범을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삐딱선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괜찮나요? 네! 네, 또 이제 타이틀곡이니까 또 시작으로 좀 선곡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아실만한 곡일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 아, 네, 공기가 차갑네요. 배가 시려우기 시작. 하지만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는 거. 요즘에 약간 좀 응원소리 작은 거 알아요? 아, 방금 그래도 굉장히 컸습니다. 좋았어요. 약간 부분 안 한 것 같아요. 아팠어. 아니에요. 우리 보느라 집중해서 그래요. 그런 그쵸? 거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 도와줬으니까 다음 더 잘해. 무슨 말인지 알죠? 다음 곡 뭐일 것 같아요? 맞춘 사람한테는 상품이 없습니다. 나는 근데 왜 콜린 활동할 때보다 콜린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죠 지금? 뭐지? 이게 무슨 나비 효과야? 자, 다음 곡 어떤 곡인가요, 전치? 다음 곡이요? 네. 여러분들 맞추셔야 되는데. 아, 여러분 어떤 곡일 것 같아요? 해보면 어, 나쁜 말 누구예요? 잘했어요. 다음 곡은 나쁜 말이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이 상태로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멘트를 하면서 30초 정도만 시간을 끌어볼게요. 이번 앨범 초이스와 에이스의 최애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동훈이 형. 아니면 말고. 하여튼 이번 앨범에 저희가 진짜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발라드를 넣어본 곡이니까요. 특히 버스킹에게 날씨 좋은 날 부르니까 또 느낌이 또 색다르네, 그죠? 네. 아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진짜. 여러분들 다들 오늘 이렇게 다 스케줄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신 분 오신 거예요? 네! 네. 진짜 상줘야겠네. 이 정도면. 아 근데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오후 1시니까 너무 사실 좀 이른 시간일 것 같아서. 보통 저녁 시간에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버스킹을. 너무 이른 시간이라 좀 힘드시지 않을까 오기.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이거 왜 자꾸 나왔다 안 나왔다 할까요? 저렇게 30초가 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초만 더 시간을 끌기 위해서 나쁜 말이라는 곡은 저 이번 앨범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마음이 서로 떠나가지고 좀 뭐랄까 서로에게 하는 말이 막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나쁜 말처럼 들리는. 그렇죠. 아주 슬프고 왜다? 친구 입사님? 네 아무튼 에이스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그 에이스와 초이스 사이에는 절대 뭐 상관이 없는 그런 노래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가사에 집중해서 들으면 더 좋은 곡이니까요. 들어주세요. 네 나쁜 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네, 노래를 주세요. 노래를 쳐다보고 있으시면 할 말이 없어요, 저희가. 자, 여기서 나오는 다음 질문. 다음 곡은 뭘까요? 슬로우 다이브요? 슬로우 다이브 맞습니다. 네, 다음 곡은 이제 슬로우 다이브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 노래 안다 손. 오, 진짜요? 번쩍번쩍 뜨시네. 오늘 초이스 많이 한 거.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곡은 저희들이 이제 먼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다음에 나올 곡부터는 여러분들이 뭔가 따라 불러주시면 더 재밌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할 수 있죠, 우리 저희들? 자, 그러면 네. 연습 한번 하고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날 잡아줘. I'm slowly. 아 근데 우리보다 노래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지? 라이브가 거의 뭐지? 기가 막힌데? 노래방에서 90점 이상 나오는 목소리인데 방금? 90점 이상 나오는 목소리인데? 근데 약간 여기 한 5분밖에 안 불렀거든요. 아 이게 지금 쑥스러워서 그래요. 아, 이게 노래 나오면 이제 부른다 노래 나오면 어, 그쵸? 내 말 맞죠? 자 이번에 두 번 도와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알았죠? 어 근데 무대 위로 올라가서 해도 상관없어요. 아 무대 위요? 네. 뭐가 좋아요? 자 일단은 이번 방금은 왼쪽과 오른쪽의 싸움인데 이번에 앞줄과 뒷줄의 싸움.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근데 일단은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는 아무 데서나 상관없긴 한데 뒤에 분들이 잘 안 보이신다고요? 그래요? 앞에 분들은 당연히 여기가 좋죠. 아까도 그렇죠. 아 그러면 저희가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죠. 그 타협점을 찾읍시다. 1절 여기서 하고 2절 뭐 저기서 하고 이런. 그 타협점이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데. 아 근데 안무가 왜 백스텝 했죠? 아 백스텝 아니에요. 아, 안무가 백스텝 했죠. 아니면 노래를 여기서 부르고 춤을 저기서 출까? 아 갑자기 난 렉 걸릴 것 같아. 아니면 네 이거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1절을 저기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네 그렇게 두 번에 알았어요. 다음에는 저희가 그냥 홍대에서 할게요. 네, 네. 아 홍대 좋다. 그게 나을 것 같아. 네. 굳이 막 이렇게 1, 2층 말고 그냥 오늘은 일단 여기 네, 오늘은 네. 오늘은 할게요. 네. 그냥 네. 딱 시작한 최대한 그... 저희가 뒤에서 할게요. 뒤에서 최대한 뒤에서. 인정? 뒤에서 하면 인정 여러분. 뒤에서 하면 좀 인정. Let's go.